표대를 향해 전진하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오직 내가 자본질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영어성이 보게 되면 오직 한 일을 one thing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표대를 the goal, 즉 목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중요한 한 가지 일, 또 목표를 향해 달려갔고 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목적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적은 그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그의 삶의 이유를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바로 바울의 삶의 목적, 이유였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 20절을 보게 되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 그 이유죠. 그리스도다. 우리 모두도 사실은 한 가지 목적이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바울은 그 목적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세계를 복음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목적이었죠. 목표는 하나님 맡기신 일을 이루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는 일, 구체적인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그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또 목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 신앙생활, 사업, 직장 이런 일들에 우리가 좀 적용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목표가 중요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목표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일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신 일이 모든 걸 다 하시지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 사역이죠. 전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는 창조한 인간이 타락함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셨던 구원의 사역, 구속사역, 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때 충동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아주 전략적으로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목적 지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인간 안에는 이 성장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강렬한 본능입니다. 우리는 변화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뭔가 목표를 이루고 싶을 때에 가장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어도 도전하는 거죠. 가끔 어떤 분들에게 목표를 설정하라고 말씀하면 목사님 저 생긴 대로 살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는 되지만 좀 무책임한 말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그냥 기저귀 안 갈고 살겠다 그러면 그냥 두시겠습니까? 생긴 대로 살아라. 네, 그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알파벳 배우고 또 책도 읽고 그래야 되는데 야 편하게 살아라
그냥 괜찮다. 생긴 대로 살아라.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 끝없는 성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쭉 일정한 그런 성장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늘 지속적인 성장을 했고 믿음의 진보를 보이면서 내가 뒤에 건 잊어버렸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나가겠다. 나는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삶의 도전을 가지고 때로 불편하지만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도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은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정말 그들이 성장하기 원한다면 그들이 싫어하는 것도 시켜야죠. 그럴 때는 좋아하는 것도 절제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런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고 그가 안락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목표지향적인 삶을 삶으로 인류 역사상 한 인간으로서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는 선명하고 그리고 목표가 분명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시면 13, 14절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 내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표대, 목표, 그리고 결과는 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을 경주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라토너에게 비유하고 있고요. 또 운동하는 사람에게 비유하는데 마라토너에게 중요한 건 목표잖아요. 완주하는 거잖아요. 또 경기에 나가게 되면 그 컴피티션 할 때는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 나머지는 내려놓고 집중한다는 사실을 그런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런 분명한 목표, 표대를 향해서 나갔고 그걸 위해서 나머지는 포기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에 중요한 것은 목표에 집중해야 되고 모든 삶을 그 한두 가지 중요한 목표에 연결시키고 집중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졌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살아야 하시며 또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가를 알았고 십자가를 지시까지 흔들림이 없이 섬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활기가 있습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육체 한계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까지도 끌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안에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잠재력을 담아두신 거죠. 가장 큰 잠재력은 뭘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과 제 안에 담아두신 가장 큰 잠재력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실력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바울이 경험했어요. 빌립보 4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경을 암송하는 것과 그 성경을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올리버 웬델 허움주를 말하기를 미국의 가장 큰 비극은 천연자원의 낭비라고 볼수 있다. 물론 이것도 비극 중 하나이다. 그러나 가장 큰 비극은 인간 자원의 낭비이다. 우리 안에는 정말 엄청난 잠재력이겠죠. 우리 인간의 두뇌, 또 가지 주신 재능과 은사 무궁무진합니다.
일단 사람들이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안 하기로 선택한 거죠. 인간 안에 있는 가능성은 정말 무한하고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믿고 목표를 설정하고 나가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중요한 건 목표를 설정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함께하는 분이 누군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믿고 계시잖아요. 뿐 아니라 우리는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 부르심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죠.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사업가인지, 교육가인지, 예술가인지, 아니면 스포츠라는 사람인지, 또는 목회자인지 알아야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의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달하고 또 이걸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려면 성경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냥 알아면 안 되잖아요. 성경 전체 주제가 무엇이며, 또 성경을 알되 사건적으로, 인물적으로, 지리적으로, 시대적으로 그것도 성경 전체와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탁월해지는 거 있습니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고스톱을 너무 잘한다. 그래서 신자들하고 고스톱하면 다 딴다. 이게 제가 유명하다면 그건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우리 목사님은 목회밖에 몰라. 네. 어떤 안경점 주인 기억하시잖아요. 내가 아는 것은 안경뿐입니다. 물론 그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공부를 하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 뿐만 아니라 시대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누구이며 인간의 본성은 어떠하며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성장하며 어떻게 하면 타락하며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지 철저히 연구해야 됩니다. 또 인생에는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전체에 대한 그림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의 시각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또 내게 맡기신 양들과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로우 할수 있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끝없이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업가십니까? 아니면 세일즈 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패션 디자이너든지, 아니면 아트 하시는 분이든지, 아니면 헤어 디자이너든지, 아니면 메이크업 아티스트든지, 저희 교회는 네일 아티스트도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간에 다 거룩한 것입니다. 죄를 지는 게 아니라면 다 거룩한 것입니다. 아름다움과 행복을 창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아티스트가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본인이 하는 분야에 탁월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을 몇 권이나 보셨습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의 행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면 정말 여자는 누구인지, 남자는 누구인지, 여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기질이 있는지 공부해보셨나요? 우리는 안다고 어슴하지만 모릅니다. 모릅니다. 또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네. 아침이 추웠거든요. 근데 한 권사님이 앉아가지고 막 부채질하는 거야. 딱 보는 순간 갱년기구나. 여러분, 제가 나이가 좀 이제 들어가잖아요. 제 아내가 또 갱년기 통과하고 그래서 아는 거죠. 내가 20살이었으면 28에 목사가 됐는데 그때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지금은 아는 거죠. 아, 갱년기구나. 그러니까 이게 간접이든 직접이든 간에 인생 전체에 대한 안목을 가지면서 목회하는 거잖아요. 목회는 선교와 다릅니다. 선교는 구체적인 한 목표를 이루어가는 게 성교사님들이고 또 그런 일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분들이지만
목회는 열람에서 천국까지 성경 전체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성공하고 형통하고 결혼생활 잘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우고 또 직장에서 빛을 발하고 이런 걸 다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지혜와 모든 각종 지혜를 가르쳐야 되는 게 목회자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근거해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목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나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걸 볼 때마다 걱정이 든단 말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게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뭔가 맡으셨으면요 키우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게으르다고 그랬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겼어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남겼습니다. 남겼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늘 지금까지 33년 동안 미국에 생활하면서 늘 생각합니다. 내게 맡겨진 신자와 양들과 그리고 뭔가 내게 맡겨졌을 때 나는 키우고 있는지 더 발전시키고 있는지 늘 질문하고 항상 그래서 없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필요하죠. 세 번째,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글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주로 다섯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표가 중요해야 됩니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이기적이면 안 되죠. 또 자기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만 안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두 번째는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애매하면 안 됩니다. 애매하면 아무것도 드리지 못합니다. 네. 내가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면 명확해지기 위해서 책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인들이나 또는 위인들의 전기나 자서전들을 보거나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자꾸 읽어보시면요. 아, 이런 목표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하는 분야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안 될까요? 네. 저는 이게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보니까 인생을 보니까 참 인생이 어렵더라고요. 인생이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한 10%, 자기 분야의 10%나 3% 안에 들어가면 별 걱정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며 그리고 세계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니 음식을 하든 어떤 분야인지 간에 그 분야에서 한 3%에서 10% 안에 들어간다면 그 다음부터는 잡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물론 다 탁월해야 되느냐? 뭐 그럴 수는 없고요. 또 우리는 탁월해서 섬기는 거죠. 내가 탁월해진다면 그만큼 섬겨야 될 사명이 주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분야에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게 필요하죠. 세 번째 목표는 측정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내가 세운 목표가 이루어져 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넷째는 목표는 달성이 가능해야 되죠. 너무 어려운 목표를 세우면 안 되잖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성경을 통독해야 되겠다. 건전한 목표가 가능한 목표잖아요. 근데 갑자기 한 번도 성경 안 읽어보니 올해는 20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어려운 거고 또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분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야겠다. 그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반드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할 때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자기가 어떤 분야를 향해서 달성할지. 다섯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시간의 제한이 있어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설교를 목요일 날 준비하고요. 그리고 금, 토, 일은 이제 다시 점검을 합니다. 뭐 이렇게 글을 쓸 때나 책을 쓸 때도 항상 그 마감기를 정해놓고 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한 해의 계획을 9월 달에 그 다음 해에 계획을 세웁니다. 2016년도의 계획은 지난 9월에 이미 끝났습니다. 9월 달에 우리 목회들 모여가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때 전략을 합니다. 항상 앞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참 귀중한 것입니다. 시간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을 어디에 집중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스토리는 달라집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지식도 축적이 되고 지혜도 축적이 됩니다. 관계도 축적이 됩니다.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지내고 있는데 관계도 축적이 되고요. 돈도 잘만 활용하면 축적이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시간은 축적되지 않습니다. 시간은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시간을 어떻게 집중 사용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벤자민 추레고로 말하기를 시간을 가장 취약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잘해내는 것이다. 필요 없는 걸 너무 잘하는 것.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당구가 900이다.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건강한 게 아닙니다. 잘할 것도 아니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당구를 하는 사람이 당구를 잘하는 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있는 거죠. 부르심에 따라서 집중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시간을 굉장히 아까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든 글을 쓰든 간에 저는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들의 시간을 결코 낭비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30분의 설교를 하면 수천 명이 듣기 때문에 수천 명이 말씀을 집중할 뿐 아니라 이것이 방송으로 또 텔레비전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왔을 때 집중해서 필요한 메시지, 그리고 삶에 적용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획을 잘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할까 두렵기 때문에 목표도 설정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할까 봐 우리가 너무 자존감이 낮잖아요.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사람보다는 스스로를 과소평가할 때가 많아요.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셜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그걸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토마스 에디슨 말하기를 대개 사람들은 생각하는 고생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한다. 스카페그 말하기를 원죄의 뿌리는 생각의 게으름이 있다는 거예요. 뱀이 와서 유혹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조금만 생각했다면, 하와가 아담이 전해준 말씀, 아담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올바로만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뱀이 하는 말과 하나님 말씀을 비교해 볼줄 알았더라도 원죄를 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행동보다도 생각의 변화, 의식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의식의 변화가 더 먼저입니다. 생각과 의식의 변화가 없이는 행동의 변화가 따르죠. 잠깐 동안 행동의 변화가 있지만 지속적인 변화를 하려면 반드시 의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을 쓰면 세계관의 변화라고 그러죠. 생각의 프레임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설교를 강조하고 평생 학습을 강조하고 독서를 강조하냐면, 지성이 개발되면 유혹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유혹에 쓰러지는 분들은 대부분 충동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성이 개발돼서 이런 죄를 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며 내 자녀와 내가 섬기는 공동체와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정확히 할수 있다면, 그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사로잡아오라고 하는 고린도서 10장 5절의 말씀처럼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사로잡을 수 있다면, 아니 모든 감정을 트러스트하지 말고 내가 다쓸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지성이 개발된 거죠. 가끔 이런 분을 만납니다. 목사님들이 신자들 많이 가르치지 마세요. 가르치면 덤빕니다. 여러분, 그건 제대로 안 가르쳐 들었습니다. 너무 똑똑해지면 안 된다는, 아닙니다. 똑똑하셔야 됩니다. 정말 지능이 개발돼야 됩니다.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하여튼, 네. 특별히 집중된 목표를 세우게 되면 모든 것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에게 환기 만들어집니다. 어떤 목표 세워보세요. 그리고 정말 반복해서 세워보시고 집중해보시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제가 그 교회 나가는데, 사무실 나가는데, 게어리 체프만이라는 작가의 책을 좀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 사무실에서 가보니까 게어리 체프만 책이 찾아보니까 세권 정도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게어리 체프만 책 전체를 읽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그세 권을 전해줬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 있을 때마다 제 집에 있는 서재를 돌아보기 시작하는데, 제 서재 안에 게어리 치프만 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벌써 6, 7권 갖다 줬습니다. 자녀에게. 자, 게어리 치프만의 책. 아, 그분이 쓴 책,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시작해가지고,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제 아내가 관심을 갖고 읽어보겠다고 하는 순간, 저도 프로그램이 된 거죠. 그래서 서재를 돌아올 때마다 혹시 게어리 치프만 있는지, 그래서 책을 계속 갖다 주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너무 많이 가져오지 말라고. 오. 근데 제가 이런 비유를 드는 거죠. 비유를 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놀라운 책도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저는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정말 뜻깊은 목표를 세우면,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도 따라옵니다. 놀라운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럼 목표를 세울 때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좋은가? 이런 거죠. 나는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소유하기를 원하는가? 나는 어디에 가기를 원하고 가보기를 원하는가? 나는 세상에 어떤 기회를 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가? 나는 누구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가? 나는 얼마나 많이 벌고 저축하고 투자하며 나눠주기를 원하는가? 나는 얼마만큼의 여가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가? 나는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제가 며칠 동안 이제 계속 설설기를 하니까 허리가 좀안 좋았어요. 안 되겠다, 이래서는. 걸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하루에 만 보를 걸으면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전부터 시도를 했는데, 첫주 동안은 만 보를 걷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도 가장 많이 걸었던 게 9,000보입니다. 지난 주간에 만보 이상을 3번 걸었습니다. 내가 만 보를 걸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차츰차츰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젯밤까지 해서 3번 했고, 3번 만 보를 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 6,000에서 7,000보를 걷게 되는 것이죠. 제가 무슨 얘기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떤 것이 목표를 세우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기 원하는가? 여러분, 봉사를 해야지 상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반드시 봉사를 받는 거죠. 봉사하지 않고 어떤 상급을 받는 거죠. 여러분, 계속 열심히 일합니까? 여러분, 제 인정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상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제 눈에도 띄겠지만 자기 일한 만큼 거둬 가져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여러분이 일하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상을 약속하잖아요. 나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로 하는가? 나는 몇 사람을 전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로 하는가? 해마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을 꼭 제가 부탁하는 까닭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이나 학업이나 또는 신앙생활이나 다 이게 중요한 그런 목표를 기도에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있나요? 내가 하기 싫은 것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게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절제해야죠. 그래서 9장 25절에 보면, 이 길을 닫는 자마다 모든 일이 적지 않으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할때 우리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네, 중요한 건 필요 없는 것을 자꾸 내려놓고요,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 예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절제라고 그러잖아요. 편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뭐냐면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아, 미켈란젤로 유명한 조각가 하면 서화가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 대리암에서 천사를 보았고, 그를 해방시킬 때까지 돌을 깎았다. 그는 다이상, 또는 피에타라고 하는 요명한 조각품을 남겼는데, 대리암 속에서 필요 없는 물을 깎아낸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그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깎아내고, 그리고 작은 일부터 시도하는 거죠. 처음부터 잘할 수 없습니다. 작은 일, 첫걸음, 생태집비를 말하기를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진정한 삶은 첫걸음을 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 걸음을 떼는 것이다.
조금만 더 자르려고 하면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나 파블로바, 유명한 발레리나인데요. 멈추지 않고 하나의 목표만을 추구하는 것, 여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다. 잘안 되는 것도요,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회자라고 하면서, 영어로 한번 설교를 한번 하고 싶고, 또 언젠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게제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서 계속 성경을 암송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표가 없이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가 아픈가를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픈 데가 안 아프면 걱정을 합니다. 왜안 아프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 일어나서부터 어떤 삶의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목표에 집중할 때 결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주 전략적이십니다. 세계복음을 위해서 12명 제자 선택하셨죠. 3년 동안 집중해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모범을 보이시고, 그리고 전략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도란 타이틀을 주시고, 성령을 부으셨어요. 임파워먼트. 그리고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맡기셨잖아요. 3년 동안 집중하신 거잖아요.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략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 하든지 간에.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룬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 분야에서 탁월해지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내를 가지고 정진하는 게 필요하죠. 야고보 1장 4절을 보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과는 너무 좋죠. 네. 작은 목표라도 이루고 나면 자꾸 칭찬해, 스스로에게 칭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큰 목표까지 이루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런 목표를 달성하면 상을 얻을 걸 알았거든요.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상을 받았거든요. 그는 알았습니다. 생애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며 이게 상이거든요. 의의 면류관. 인생은 마라톤 경주 같습니다.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모든 목표의 달성은 작은 목표를 하나하나 달성할 때마다 느끼는 환희가 반복되어야 됩니다. 큰 목표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그리고 큰 건물도 작은 벽돌 한 장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그러나 계속 노력하다 보면 됩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1년에 성경 한번 통독하라고 그러면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 3장, 신약 1장 읽으면, 4장 읽으면 1년에 통독합니다. 또 우리 교회 내가 나눠준 성경 암송 책자에 뒤에 보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루에 성경 4장을 읽는데 몇 분이면 가능할까요? 시간이 없어요? 자, 여러분이 드라마 하나를 보는데 몇 분이 걸립니까?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왜안 할까요? 그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고요해지는지, 또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살찌는지, 너무 중요하거든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지만, 우리 성장한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꾸준히 성장하는지 한해 동안의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해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그 결과를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해 동안의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성장과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결과가 얼마나 축복되는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한해 동안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